아무래도 아이가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34개월 아이를 기르면서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 김윤희입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기르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시면 아무래도 아이가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36개월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정말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 열이 열성 경련으로 발전한다든지 혹은 위급해질 수 있어서 꼭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 진료를 바로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런이라고 하죠.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이나 주말에 많이 아픈데 그렇다 보니까 야간 진료나 뭐 휴일 진료가 있긴 하지만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요. 야간 진료라고 해도 1시간 정도만 운영 시간을 늘려서 7시면 마감을 합니다. 퇴근을 해서는 아이를 데리고 밤에 절대 병원을 갈 수가 없고 아이 키우면서 응급실이나 일요일날 이럴 때 많이 가봤어요. 한 네다섯 번 가도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대기실에서 4시간, 5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이 지방으로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방에 사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전에 대기를 걸어놔도 오후 늦게나 진료를 받는다든지 혹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막 지역을 이동해서 가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 한 분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 뒤에 소방대원 분 손들어 주셨는데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소방본부 구급대원 황문경입니다. 먼저 이제 대통령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직한 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대원들이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서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라든지 응급환자 이송 지연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2022년 4월쯤에 심정지 환자를 이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와 이제 다른 인근의 센터의 구급대원들이 같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심정지와 같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먼저 관내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송 가능 여부를 저희가 문의를 하게 됩니다. 문의를 하였지만 저희가 4개의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병상 부족과 그다음에 응급 의료진의 부재로 이송 통보를 이제 저희가 환자 수용 불가를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는 저희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 관내 병원이 아닌 멀리 있는 병원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대구 지역까지 요청을 하게 돼서 편도로 100km가 넘는 거리를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응급환자의 이송이 이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응급실의 수용과 미수용이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구급 출동에 대해서 부담감이 가장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제 모든 응급환자분들이나 이제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소아진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정 사무관입니다. 저는 소아과 전문의로 6년 정도 소아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진료의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 부모님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휴일에 진료 소아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진료한 후에도 아이가 밤중이나 주말에 나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알려줄지 그 소아과 의사의 입장에서도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러한 야간 휴일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야간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안에서 야간 휴일이나 소아 입원 진료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동네 소아과와 지역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아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증응급 소아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김윤희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잘 유념해서 안심하고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